채화님, 아빠를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싶은데,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명상 없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고 명상하는데 괜찮은가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안 괜찮아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명상하시면 오히려 더안 좋아요. 아빠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애고 싶다고, 아빠를 미워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걸 사라질 수가 있습니까? 아빠를 미워하는 마음이 이미 무의식 속에 가득 찼는데, 그걸 사라지게 해주세요 한다고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아빠를 미워하게 된내 마음을 바라보세요, 내 마음. 그게 명상이에요. 아빠를 왜 미워하게 됐는지 곰곰이 한번 보세요. 아빠는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거예요. 이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A라는 분의 아빠는 예를 들어서 폭력이 있었다. 아니면 가정폭력이 있었다.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았다. 아니면 나를 때렸다. 아니면 너무 힘들게 했다, 경제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뭔지부터 일단 내 마음에게 위로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빠가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아빠를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도 하지 않고 그냥 아빠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명상하면 천의를 해도 명상이 듣지 않습니다. 기도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범하는 분이 많은데 이렇게 명상하지 마시고 내가 왜 아빠를 미워하고 있는가 일단 곰곰 보고 곰곰이 따져보고 아빠를 미워하게 된 이유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구나. 아빠가 이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힘들게 나를 했구나. 근데 나이 상황 속에서도 아빠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구나. 그래, 아빠를 이해해. 그렇게 해야지 내 무의식이 바뀔 수가 있었어요. 내 표면 의식에서 아빠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얘기해봤자 절대 안 바뀝니다. 내 무의식이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예. 산야초님, 채화님. 요즘 매일 채화님 명상을 듣고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명상의 효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신 분입니다. 단순 심리적인 마음의 병 치유는 물론이고, 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있을까요? 정신분열증, 창란증, 빙의나 다중인격, 영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가 있는지, 방법이 어떤 건지 친절한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사냐초님, 반갑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지금 옛날에 의학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오로지 명상과 암시 명상, 그리고 최면 명상 이런 것들로 몸을 치유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학이 발달되었잖아요. 일단 먼저 정신질환이라고 인정되는 게 있다면 그것에 대한 전문가의 진료를 당연히 상담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내 몸의 호르몬적인 변화라면 호르몬 약을 조절할 수 있는 약을 드시면 돼요. 이건 의사와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도 명상은 대체요라고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병행해 가세요. 명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정신과 치료만 받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약으로 계속 조율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될수 있도록 같이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분히 치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꾸준하게 한번 해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 몸을 쉽니다. 고요한 곳에 앉아 내 몸을 쉽니다. 자, 눈을 감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어마시고, 내쉬고, 제가 하는 말을 바로 당신이 하는 말이라 생각하시고, 나의 말을 나의 마음에 얘기한다 생각해 주세요. 나야, 나야,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입으로, 어떻게든 따라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야, 나야, 이 목소리 들리니 나의 마음아. 나의 마음아, 오늘 하루 어땠니? 나의 마음아, 오늘 하루 잘 지냈니? 나의 마음아, 오늘 하루 종일 바쁘다고 나의 마음을 챙기지 못했구나. 나의 마음아, 오늘 하루 종일 외로웠겠다, 나의 마음아. 나의 마음아, 오늘도 힘든 세상 함께 살아줬구나. 나의 마음아, 고맙다. 고마워. 나의 머리야. 나의 머리야,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많은 사람들, 많은 일로 하루 동안 너에게 미안하구나. 나의 머리야, 나의 생각아, 미안해.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 힘겹게 버텨주며 오늘도 잘 살아왔구나. 고맙다. 나의 생각아, 나의 머리야. 나의 다리야, 나의 다리야. 오늘 하루 종일 많이도 걸었구나. 오늘 하루 종일 많이 아팠지. 오랫동안 서 있었구나, 나의 다리야. 나의 다리야, 미안해. 너를 돌보지 못하고 하루 종일 내 몸을 힘들게 했구나, 나의 다리야. 내 몸아, 몸아, 오늘 하루 종일 돌보지 못하고 너를 힘들게 했구나, 내 몸아. 고마워. 미안해, 내 몸아. 내 마음아, 고마워. 내 마음아, 고맙고 미안하다. 그래도 난날 사랑할 거야. 난날 아낄 거야. 나야, 내가 널 항상 아낄 거야.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나의 몸아, 난 항상 널 지켜줄 거야. 나의 몸아, 나는 항상 널 지켜. 사랑해, 나의 몸아, 나의 마음아, 나의 생각아. 나의 모든 세포와 조직, 나의 모든 내 몸의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고맙고, 나는 이 고마움에 항상 감사할 거야. 오늘 하루도 힘든 세상 함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든 세상 함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의 희망입니다. 당신이 나의 희망입니다.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질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나는 매일매일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내 주변에, 내 가족에, 내 삶에는 좋은 일이 매일매일 생깁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질 겁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귀청 가족들, 청취하고 시청해주시는 모든 가족분들이 이 우주와 이 지구와 바람과 나무와 대지와 모든 것들에 깃들어 있는 에너지와 영혼에 항상 충만하고 완전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항상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 채환 소원합니다.